기업 모닝 노트입니다. 사상영 팀장 모시고 간밤에 좀 바짝 올라간 미국 시장 상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결국은 국채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밀어 올리지 못하고 좀 이제 제어되는 것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저기 나스닥이 조금 더 부진했었잖아요. 네. 근데 다우보다 이제 나스닥이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얘네들도 기술적 반등이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었는데, 그 내면은 어떤지요? 일단 지난 금요일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금요일 날은 이렇게 그냥 보합권에서 위아래로 계속 흔들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때 나왔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그 연준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핵심 PCE 디플레이터잖아요. 근데 이게 전월 대비 0.3% 상승. 그러니까 뭐 예상보다는 더 높았거든요. 이게 인플레 압력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근데 네네.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만큼 뭐 크게 뭐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좀 그때 이제 국채 금리가 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코스트 푸시만 가지고서는 극적으로 올리지 못하는 그렇죠. 거죠. 이게 네. 수요가 막 살아나야지 그래야지 뭘 휙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그쪽은 아직 요원한 거죠. 그 이슈 때문에 이제 상승 출발을 했다가 여기서 또 옐런 재무장관이 또 한마디를 합니다. 아, 그 누님 뭐 요즘에 스파트라이트 잘 받으시네.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그 디지털세, 디지털세에 관련돼 가지고 G20 이제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 그 원래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기 자국 그 디지털세 부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럽과 이제 무역 마찰이 시작되면서 서로 뭐 관세 올리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앨런 재무장관이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을 폐기를 합니다. 아, 디지털세? 예. 아니, 디지털세를 선택적으로 부과하는 거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서는 뭐 땡큐 한 그렇겠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출회됐는데 이때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좀 밀렸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 큰 변화를 보였다기보다는 그냥 위아래로 계속 흔들렸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또 금요일 날 상품시장, 상품시장이 국제유가를 비롯해서 구리, 곡물, 곡물은 뭐 약보합으로 끝났지만 구리라든지 뭐 비철금속 대부분 다 3% 넘게 급락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메모리 처리,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빠졌고 뭐 반발 매, 그 일주일 내내 좀 빠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이라고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시아 시장에서부터 주식 시장이 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어제 그 인민은행이 이제 인지세 있지 않습니까? 인지세. 그 거래세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본토 시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논의. 올리지 않고. 네. 그리고 홍콩도 이제 올린 거를 8월 1일부터니까 이제 아직 멀었죠. 이제 그러면서 중국 증시, 이게 중국에서 유동성 축소라든지 이런 이슈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강세를 좀 보이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그 지난주에 미국 국채 금리가 너무 급하게 올라갔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너무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 국채 금리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시아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 증시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효과로 인해서 상승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상승폭을 확대했던 것은 두 종목 때문이었습니다. 이 애플하고 테슬라. 애플이 5% 이상 올라갔죠. 네, 애플이 이제 5% 넘게 상승을 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우리 여의도에도 하나 만들었죠. 애플 스토어. 그가 관련돼가지고 전체 이제 좀 1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애플스토어가 열은 거죠. 열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아이폰 13. 올해 또 9월 달에도 나올 거잖아요. 또 사러 가셔야 되겠네. 1년밖에 안 돼서. 이번 거는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좀 더 기술적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일단은 그 아이폰 12, C12 쪽에서 처음에 초기 이제 우리 이제 몇 대 분량 거를 그 니네가 먼저 만들어라. 이게 한 8천만 대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일부 이제 투자은행들이 한 1억 대 정도로 이게 좀 더 올라가는 초도 물량을 이렇게 잡은 그렇죠. 초도 물량을 그 정도로 올라가는. 최근에 그 글로벌 시장에서
팔리는 거는 아이폰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폰 프리미엄 폰들. 그러니까 작년에 여행 안 가고 뭐 그다음에 돈 계속 풀고 하니까 그동안 이제 못 샀던 근데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 프리미엄 폰들이 좀 많이 팔렸죠. 그래서 이제 애플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스카이워크나 커버 뭐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애플 부품주들. 이게 이제 사실은 중국 증시에서도 보면 애플 부품주, 그다음에 테슬라, 2차전지 이런 쪽들이 테마주로 형성됐을 때 걔네들이 가장 많이 올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웹풋지라는 이제 투자은행 쪽에서 이제 작년에 전기차 산업 자체가 전체가 한 2,500억 달러 정도의 규모였다라면 2030년도 얘는 5억 달러, 아니 5조 달러. 2030년이 아직 10년 남았는데? 이게 10년 후에는 이제 2,500억 달러에서 한 10배 가까이 이제 늘어난다라고 이제 산업 자체가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올해 이제 전기차 업종 중심으로 해서 한 올해만 해도 한 50% 정도, 4에서 50% 정도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코멘트를 하면서 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니오, 뭐, 그 다음에 2차 전지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들 급등합니다. 아무튼 전기차가 대세로 자리 잡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속도 자체가 얼마만큼 더 빨라지냐, 마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웹펩시나 이런 데서는 10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을 할 거다라고. 아니 이제 더 많이 만들게 되면은 규모 경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코스가 다운되면은 그럼 사람들이 이제 가격 부담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오겠죠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뭐 이런 쪽들도 동반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좀 펼쳐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애플과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뭐 그러면 기술주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국채 금리가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하락 출발은 했지만 추가 부양책이라든지 경제 지표 좋게 나오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보면 계속 상승을 합니다. 이때가 이제 좀 그 금리가 이제 좀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 자체는 금리 이슈에서 이제 한 발 물러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는 그렇지만 다우지수는 윗꼬리를 좀 달았더라고요. 뭐 다 그렇죠. 네, 이것도 네. 나스닥도 뭐 윗꼬리 다른 거죠. S&P도 그렇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갔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올라갔고요. 반도체 업종들도 강세를 보인 점은 뭐냐면 그 지금 누구나 다 그 디램 가격이나 내는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잖아요.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단이 그러니까 올라갈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처럼 재고를 엄청나게 쌓아놨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미국 쪽으로 올라갔지만 우리나라는 못 올라갔었거든요. 그랬는데 미국 쪽에서 이제 투자은행들이 보면 일부 야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게 하나둘씩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고요. 특히나 특이했던 거는 금리가 이제 단기문은 빠지고 장기문은 올라 버리니까 그 금융주도 동반해서 같이 올라갔고요. 거기다가 그 하원에서 일단 1.9조 달러를 통과를 시켰잖아요. 이게 상원으로 넘어왔는데 상원에서는 일단 가장 그 반대하고 있었던 민주당 쪽에서 반대하고 있었던 세 명의 의원들이 그 최저임금 그 문제를 건드리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빼고 이제 통과를 시키는 걸로 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상원 예산처에서는 그 예산 그 뭐 최저임금 문제는 예산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60표 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이제 통과시키는 걸로. 그 최저 시급 네네. 그렇죠. 최저 시급 15달러. 네네. 15달러. 그 얘기하는 거지 지금. 네네. 그렇죠. 그거 이제 바이든의 저기 저 그 공약이었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티그룹 그다음에 그 시티그룹 같은 경우가 6% 가까이 급등을 합니다. 다른 금융주들도 올랐지만 그다음에 이제 추가 부양책이 이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뭐 산업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동반해서 강세를 좀 보였고 그 보잉 같은 경우도 그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잉도 중요한데 보잉 같은 경우는 737 맥스 그 뭐냐 아메리칸 에어라인인가 유나이티드 항공인가에서 그 25대 주문을 하고 그걸 좀 빨리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좀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항공사들이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대체적으로 그 올해 중순 이후에는 항공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요즘에 저기 사람들이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풀기만 그렇죠. 풀려라. 아무튼 공항으로 달려간다 이제. 그리고 뭐 넥스트라 에너지라든지 뭐 태양광 업종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최근 들어 지난주에 계속 빠졌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급등을 했고 뭐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승 출발을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붙으면서 이제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중국 쪽의 제조업 지표들이 둔화됐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하락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향후에 수요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 기대 때문에 에너지 업종들도 동반해서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 지표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괜찮은데 지표들이 조금 움직이는 게 엇박자가 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요즘에 그래서 시장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만약에 개막을 개장을 했었으면 한 2% 정도는 급등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오늘도 이렇게 올라가 물론 이제 그랬으면 이제 오늘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덜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대비 9.5% 물론 이제 예상치는 하회했지만 이런 식으로 조업일수가 이렇게 3일 이상 이제 3일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이 이번에 설 끼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 가까이 급등을 했다는 거는 이게 뭐 2000 초중반 이후에 네 번째예요. 그 정도로 잘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 이번에 그 ISM 제조업 지수 안에 신규 주문이 있잖아요. 신규 주문이 우리나라 수출의 선행 지표인데 이것도 잘 나왔거든요. 거기다가 다음 달 다다음 달 이 지표들은 작년에 우리 급감을 했었잖아요, 수출이. 그렇기 때문에 기저 효과를 감안해 보면 다음 달 다다음 달 뭐 한 3개월 이상은 수출 증가세가 우리가 지난 이제 2008년도 때처럼 40% 50%씩 급등을 할 가능성이 좀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그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일부 테마 관련된 종목들. 뭐 그 자동차도 낄 수 있을 것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수출도 잘 나오지. 어제 미국 증시도 그랬지. 하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한 3% 이상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어요. 아, 요즘에 올라가면 100포인트, 떨어지면 100포인트. 아, 정말 이제 심장약한 사람은 저기 그 심장마비 걸리 생겼어 지금. 그렇죠. 예. 뭐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일단은 상품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위로 변동성이 아니라 하방으로. 그러니까 최근 들어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좀 내려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자체를 보면 인플레이 압력은 여전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ISM 제조업 지수 안에 보면 가격 지불 지수 같은 경우는 86.0인데 이거는 2008년 이후에 최고치. 그러니까 뭐 지금 인플레 압력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작년에 국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낮았잖아요. 이제 그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나둘씩 상품 쪽으로 제품 쪽으로 가격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 압력은 여전히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봤듯이 대체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진다 해서 국채금리가 뭐 급등을 하거나 막 이게 국채금리의 절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막 10bp씩 막 그렇죠. 폭등을 하는 속도. 그 속도가 중요한 건데 최근 들어서 좀 안정을 찾고 있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국제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진했던 거 뭐 그다음에 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면 일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좀 매물 소화 과정을 이어간 다음에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변화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우리 시장이 물론 이제 지난 금요일에 MSCI 제기 이슈도 있었지만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 코스 합쳐서 한 4조 원 정도를 팔아댔는데 이때 환율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불안한 사인 중에 하나인데 외환 시장에서의 움직임들은 어때요? 그때 이제 목요일 날 뭐 그렇게 이제 금요일 날 그렇게 올라갔던 거는 이제 뭐 외국인들 매도세도 있었지만 국채 금리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잖아요. 이제 그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긴 또 어찌 보면 월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고 물량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달러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NDF 달러 환율을 종합을 해보면 한 4원에서 5원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번 주에 좀 주목할 만한 저기 일정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잠시 뒤에 또 말씀해 주실 분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